좀 달라 baby 운명을 찾아낸 둘이니까 우주가 생긴 그날부터 계속 모아낸 방송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를 제가 나중에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예. 그냥 뭐 예. 재밌고 예. 네, 좀 옆에 너무 붙어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데 아, 예. 네, 어쩔 수 없죠. 예, 저희 그 캐스퍼 라디오 수요일 자리가 지금 비어있거든요. 어허 이런 예. 우연이 있네요. 저는 마침 수요일에 시간이 아주 비어있거든요. 네. 수요일에 시간 비어있기가 쉽지 않다? 예. 요가 강습이라도 들을 수 있잖아요. 예. 요가 같은 거 안 듣고 항상 수요일이 비어있어요. 네, 그래서 팟캐스트 2년차였던 매끄러운 진행력 예. 그, 목소리가 좋잖아요. 굿 보이스 예. 네,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또 예. 수요일 한번 책임져 볼게요. 수요일에 김영규 씨하고 김지호 씨가 출연하던 이 방송 예. 프로그램 중에 또 코미디 그쪽에 가까운 그런 쪽 성격의 프로그램이었어요. 괜찮네요. 예. 제가 싹 이어받으면은 아주 매끄럽게 예, 캐스퍼 라디오 쪽에서도 아주 매끄럽게 예.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예.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. 예. 이참에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제가 게스트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아니 너무 날로 먹으려고. 늦으셨어. 아니, 수요일 아니고 목요일 거 찾을 수 있겠네 내가. 그냥 내놔 나한테. 첫 키스는 어디에서 했는가. 첫 키스 한 오빠가 밤에 온다고 했을 때 술 취해서 무슨 맛 사탕을 먹고 기다렸는가. 자두맛 사탕 했어요. 청포도 했어요. 거기까지 안 들었어요. 거기까지 자두맛 사탕 먹었어요. 뻔뻔하다 진짜. 17에 얼마나 귀여워. 에티켓을 지키려고 한 거지. 에티켓. 첫 키스 할 때 예. 뭐 안 먹었어요? 아직 안 해본 거 아니죠? 박국님께 자두맛 사탕 한 봉지 보내드려야겠네요. 예. 박국이 오빠 첫 키스 말고 눈썹 정리 처음 한 나이가 궁금해요. 이거 괜찮다. 이거 봐. 예. 사람들이 이런 걸 궁금해한다니까요. 언제 처음 했어요? 예. 아 눈썹 문신이요? 눈썹 처음 다듬기 언제 시작했나? 작년. 아 작년에? 2017년에요. 예. 어떤 계기로? 이 방송 때문에요. 어. 이게 방송이 조명이 되게 세가지고 네. 눈썹이 좀 많이 날아가더라고요. 아 예, 그래서 못 쓰겠다 그랬구나? 박국님 못 쓰겠다고 얼굴. Casper Music TV